올해도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초에 세워둔 목표들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 기억하긴 하십니까? 저는 연말 연초에 방에 있는 칠판에 목표를 써둡니다. 이렇게 목표를 써두면 적어도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기억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맨날 까먹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땠는지, 잘 실현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맨 위에는 2022년이라고 써놨네요. 1번은 전역입니다. 군인 아니고요. 대학원 졸업 얘기합니다. 2021년 12월에는 대학원생이었고 노동에 지쳐있을 때입니다. 정말 졸업이 하고 싶었나 보네요. 1번은 다행히 이렇습니다. 2022년 6월까지는 지도교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며 논문을 썼고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논문을 써내고야 말았습니다. 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연구원의 원장님, 선배님, 우리 장군님 다 붙어서 도와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하, 정말 감사하죠. 어쨌거나 1번은 이뤘고요. 이게 제일 크다 생각이 드네요. 2번은 취업입니다. 옆에 있는 곳들은 여기에 가면 좋겠다고 희망했던 직장입니다. 이거는 이룰 뻔했죠. 이번 8월에 졸업하면서 이력서를 냈던 곳에 합격을 했고, 원래대로라면 바로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겠죠. 제 전공에 딱 맞는 직업이었기에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할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8월 말일에 양발 뒤꿈치가 부서지면서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최근에 면접 본 박물관에서도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올해 취업은 실패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번 취업 사항은 2023년 초에 취업하는 걸로 넘기겠습니다. 3번은 A 구몬 채널 구독자 1000명 달성이네요. 이게 유튜브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독자 1000명과 영상 재생 시간 365일 내 4000시간을 달성해야 합니다. 둘 다 쉽지 않은 목표여서 2022년에 우선 1000명을 만들어보자 했던 거죠. 오늘 기준으로 8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목표도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폭등은 하지 않을 테니까 다쳐서 할 게 없어서 영상 만들면서 시간 보내서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만약 안 다쳤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치기 전까지 회사 다니고 일하느라 채널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냈거든요. 결국 1000명은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게 아닐까 싶네요. 내년에는 1000명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는 시청시간이 1200시간대인데 영상 꾸준히 올려서 4000시간 만들어서 유튜브 수익도 내보고 싶습니다. 4번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영상 작업인데요. 타임맵 타이틀로 영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2022년 초에 써둔 건데, 그렇게 해서 올해 총 10개를 만들어보자 라고 한 건데 실패입니다. 1년에 10개는 커녕 병원에 누워서 시간이 엄청 많았던 9월, 그때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많아야 2개 나올 것 같은데요. 의욕만 넘쳐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계획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의 영상을 만든다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5번은 독립운동사 관련해서 뭔가 만들고 싶다는 계획입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작업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이 칠판에 어지럽게 적혀 있습니다. 3월쯤에 친한 형과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다가 8월까지는 일과 논문에 치이면서 겨우 숨만 쉬었고, 9월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룰 만한 시간이 없었죠. 5번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올해가 끝나네요. 여러분의 올해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잘 이루고 계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면서 올해 초에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웠었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엔 주식 덕상했으면 좋겠다.